여기는 이렇게 약간 한정판 운동화들 편집샵인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이렇게 미니미한 화분도 있고 뭐 이런 거 뭔가 약간 요즘 스타일 아닌가요? 이것도 살짝 이렇게 걷어줘야 돼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누나들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얼마 전에 싹 완전 힙하고 영하게 리뉴얼을 했다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면서 왔거든요. 뒤에 보시면 완전 유명한 이 나란 작가님의 조형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백화점 입구부터 뭔가 다른 지점들과는 다른 그런 뭔가 힙하고 영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3월의 봄을 여는 첫 쇼핑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는 이렇게 약간 한정판 운동화들 편집샵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드래곤 신발 아시나요 여러분? 뭐 이런 것처럼 약간 드로우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편집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신발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막 나이키 드로우 이벤트 상품들도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쁘다. 요거는 디올 스니커즈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약간 프리미엄 마인드 있고 여기 써있어요 여러분. 가격도 일정하지가 않다고 해요. 수시로 시세가 변동되는 프리미엄 한정판 제품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 컬러를 사고 싶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또 고민이 되네. 이거다. GD 신발. 짜란. 저 이거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예쁘네. 이게 여러분 신을 때 이게 벗겨지는 게 포인트예요. 벗겨지면 딱 뜯어내가지고 또 다른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마지막 수량이래요. 마지막 수량은 약간 특가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데서 좀 득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소품들까지 있어. 이거 립스틱인가 봐. 너무 귀엽다. 호치키스도 정말 비싸네요 여러분. 여기 스프링 가방도 있어. 저는 레드 계열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 눈이 가네요. 보조배터리부터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까지 있고 뭐야 부채도 있어 여러분. 이런 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지. 그래도 여기 막 엄청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합리적인 가격대인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뭔가 신발을 좋아하신다면 꼭 와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조형을 보시면 이렇게 GD 콜라보 제품들이 메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여러분 저 저거 신어보려고요. 여기서 신어볼 수 있대요 여러분. 저는 한정판이라고 해서 못 신어볼 줄 알고 조금 걱정했는데 아쉬워 했는데. 맞아요. 예쁜데? 예쁘다. 여러분 어때요? 예쁘다. 여러분 저 한정판 신발 신어요. 예쁘다. 예쁘네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약간 다양한 좀 책들을 만나볼 수 있고 여기 안쪽에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복합 공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미니미한 화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 뭔가 책이 메인이긴 하지만 이런 라이프스타일 편집샵 같은 그런 느낌?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고독한 미식가. 저 이거 요즘 드라마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로컬 스티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사이터 서재영 북카페예요. 그래서 여기는 새 책뿐만 아니라 중고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인사이터 분들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자주 읽고 아니면 추천하는 책들 그런 책들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구의 서재인지 딱 적혀있고요. 그리고 여기 추천 도서 리스트를 한 장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책을 오늘 다 못 읽고 아니면 못 구경한다고 해도 이거를 찢어가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할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약간 이런 잡지들도 많아가지고 뭔가 영감을 받으러 오기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카페도 있어가지고 뭔가 책을 읽으면서 카페를 즐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카페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부산에서 되게 유명한 유월커피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실 커피를 못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용하지 않는 걸로. 여러분, 여기는 안경 편집샵 같은 곳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방이랑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경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안경을 산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뭔가 여기서 예쁜 거 있으면 살까 하고 와봤어요. 어디 보자. 저는 어떤 안경이 어울릴까요? 제가 원래 이런 투명 안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짠. 근데 뭔가 투명 안경은 너무 오래 써가지고 좀 다른 느낌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해. 뭐 이런 거 뭔가 약간 요즘 스타일 아닌가요? 요즘 제가 브라운 컬러 계열을 많이 입기도 하니까 뭔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안경집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뭔가 이거 두 개 마음에 들었어. 제가 하운드투스 체크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미키마우스의 그 여자친구 미니마우스를 좀 연상시키는 그런 땡땡이 같은데 너무 귀엽다. 약간 모자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인테리어처럼 뭔가 아메카지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신기하다. 이런 것도 약간 이렇게 뭔가 종이 쇼핑백 같은 느낌? 여기 선글라스도 있다. 선글라스도 되게 컬러가 다양합니다. 어때요? 힙해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건 조금 유니크하네요, 여러분. 약간 컬러감이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 미드에서 선생님으로 나오는 역할로. 여기는 안경줄 DIY 할 수 있는 곳인가 봐요. 이런 체인들도 있고 되게 볼드한 것부터 되게 화려한 것까지 반짝반짝한 것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쇼핑을 하다가 빵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 아우어 베이커리가 원래 압구정에서 진짜 핫한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체인점이 있어가지고 완전 빵순이 빵돌이들을 저격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빨미카레랑 이게 카야 크루아상 그리고 더티 초코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두 개만 시켰습니다. 여러분, 빨미카레 맛있어. 크런치하고 이 초콜릿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카야 크루아상인데 안에 잼이 있어요. 아마 카야 잼이라서 카야 크루아상 같아요. 유잼. 카야 잼 맞아. 저 평소에 카야 샌드위치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어. 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아우어 베이커리는 백화점문 말고 또 전용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 할 때는 이게 닫아놓지만 백화점을 문 닫았을 때 있죠. 백화점이 보통 8시에 닫는데 여기는 저녁 9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백화점이 시작 안 한 평일에는 8시 그리고 주말에는 9시부터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직장인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백화점 안에 있으면 백화점 문 닫아버리면 못 사가지고 너무 아쉬울 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1시간 더 하니까 정말 퇴근할 때 사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를 쇼핑하러 왔습니다. 여기도 편집샵 느낌이에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다. 이거 힙한데? 약간 지금 바로 입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옷이 살짝 무거운 게 흠이긴 한데 예쁘네. 이런 무지개 느낌은 이제 요즘 또 유행하고 있죠. 봄이라서 그런지 이런 산뜻한 느낌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반반 바지! 이런 힙한 느낌. 약간 이 재킷은 컬러감이 특이하다. 되게 크다. 이거. 근데 이거 좀 큰 거를 약간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름이 생기게 입는 것도 또 예쁘거든요. 약간 요즘 바지도 이런 식으로 청바지에 그냥 페인트 튀긴 것 같이
이런 느낌으로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한 포인트랄까? 이런 걸 입으면 약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연애혁명 룩 했을 때 이런 스타일, 스티치가 있는 바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여기도 있네요. 이런 거. 근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크다. 저는 백화점 안에 딱 입점되어 있는 곳이라가지고 그렇게 큰다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크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네요. 이런 것도 봄에 입으면 찰떡이죠. 셋업으로 딱 해가지고 약간 안쪽에 좀 예쁜 티셔츠 입으면 끝납니다. 이거는 참스 거예요, 여러분. 참스. 아, 여기 써있구나.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이것도 살짝 이렇게 걷어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여기다가 가방이랑 포인트,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오! 산뜻한 컬러감의 니트들이 있어요, 여러분. 봄봄하다. 이번 시즌은 약간 요런 컬러감들? 요즘 얼스 컬러라고 해가지고 좀 지구를 구성하는 컬러들 있죠? 그런 컬러가 대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생각하면 약간 나무 느낌이죠? 이거는 59,000원. 59,000원이면 괜찮다. 여러분, 완전 힙한 개구리 있어요. 개구리. 개구리 또 있어. 개구리. 이거랑 개구리가 많아요. 이 브랜드. 되게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있다. 되게 하찮고 귀엽게 생긴 곰돌이. 이거는 79,000원. 가격대는 좀 있어요, 브랜드라 그런지. 여기는 이렇게 봄에 입기 좋은 그런 재킷들이 있네요, 여러분. 나 이런 거 집에 있긴 한데 이런 것도 그냥 가볍게 걸치기 좋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좀 비슷한 패턴인데 이게 좀 더 따뜻한 재질이고 이거는 좀 더 봄 느낌이 강한 그런 재질이에요.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3월에 첫 쇼핑을 끝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진짜 다른 지점들보다 완전 힙하고 영한 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백화점은 원래 쇼핑하러만 오는 곳이었는데 뭔가 여기는 복합 공간 같은 곳이 많아가지고 종종 놀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 끝나면 저는 자주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또 봬요. 안녕.